진짜 내일 아티스트 같아. 네, 오늘은 제가 어디에 나와 있게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예. 오. 연트럴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왜 나왔을까요? 해보고 싶은 내일이 있는데 아직 저 혼자는 좀 역부족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배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또 내일 배우러 가시는구나. 네, 특별한 걸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잠깐만요. 오, 형수님. 네.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네. 누구지? 여기는 그 여러분들 개그맨 한현민 씨 여자친구인가요? 문과인입니다. 개그맨 한현민 씨 이제 형수님이세요, 형수님. 얼굴도 예쁘시네. 내일 자격증 딸 때 솔직히 좀 많이 물어봤었어요. 떨어졌을 때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필기 시험 떨어지고 멘탈이 많이 나갔을 때 연락을 해주시면서 힘을 많이 줬어요. 내일을 하던 사람도 어렵다. 근데 본인도 했었는데 어려웠다고 했었나? 맞아요, 네. 아, 그래가지고 좀 위로가 많이 됐었던 그런 우리 형수님이십니다. 아. 아니, 이거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이거. 어머, 뭐, 가방 뭐지? 한번 볼게요. 뭐가 이거? 있는지. 저 가방 뭐예요? 네일 가방. 제 네일 도구 다 들어있는 거, 예. 이거, 아니, 이거 보여주려고 온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의 좀 레벨이 되시는지를 알아야. 아, 그렇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죠, 장비를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와, 오늘 오빠 진짜 다 있네요. 어디서든 할 수 있게. 와, 준비돼 있는. 아, 메이크업 가방 같다. 네, 맞아요. 진짜 볼 게 다 있네. 아, 이거 한, 아니, 내가 탐내지 마. 알았어, 내가 가져가야겠는데. 아, 이거 냅두. 제 거를 막 탐내더라고요. 아, 좀 달라고. 예. 왜 온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가정의 달이라. 승을 찾아가가지고 손에다가 카네이션을 해주고 싶은데. 카네이션. 꽃이요? 네, 그거 한번 기술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우와, 대박. 스승의 날이라서. 와, 씨. 진짜, 진짜 선생님. 네, 이거 보시면 알아요. 네, 제가 우와, 배워서 진짜? 어디를 가는지. 예. 이런 거? 아, 이렇게 올리는 거?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꽃이면 느낌만 약간 비슷한 꽃처럼 꽃이 아닌 재료로 꽃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어, 그거 한번 그거 알려주시면. 그걸 해볼까요? 아, 뭔가 전체를 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네. 아, 트렌드를 배우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오빠 손에다 먼저 하고. 어, 제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예. 진짜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대박이다. 집중해서 봐야겠다. 안시오라 톡, 톡. 오. 와. 예쁘다. 저는 이제. 생화가 있거든요. 근데 생화를 해가지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트 모양을 응용해서 네 개를 붙여 만드시더라고요. 쉽죠? 네. 손도 끝에다가. 아, 그래서 반만 또 이렇게 만드는구나. 우와, 대박. 저분은 뭐 망설임이 없네, 그냥 톡톡. 꽃 중간에, 꽃잎 중간에 수술 넣을 거예요.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오. 근데 손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끝에 너무 삐져나오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안쪽으로 걸리지 않게끔. 제가 알기로 선생님이 따님이 있거든요. 따님도 한 대학생. 근데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주먹 쥐고 들어가실 것 같은데. 남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예. 다 이상준 화 만드는 거예요? 다 이상준 화 시키는 거야? 좋다. 널리 널리 이롭게. 아, 좋다. 자, 카네이션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와. 아, 어머, 카네이션을 표현한 거구나. 그냥 하트로 저렇게 만들어 버리네. 야, 진짜 예쁘다. 요즘 사람들을 먼 내일 많이 해. 봄이라서 일단 꽃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요. 웨딩 네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많이 하죠. 꽃 많이 하죠. 보석 많이 하고 진주. 말 나온 김에 갈 웨딩 네일? 어. 웨딩 네일? 웨딩 네일도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두 개를 배우고 가려고 하네요. 알겠어요. 웨딩 네일은 스톤 같은 걸로 하나 크게 파츠 붙이고 그냥 이 정도. 웨딩 네일이랑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준비한 스톤을 올려줍니다. 스와로브 상준처럼. 와, 비싸 보인다. 딱 봐도. 이런 젤로
스톤 사이드를 발라줘요. 이게 심심하니까 옆에 약간 브로치처럼 볼 체인이 있어요. 볼 체인으로 둘러줘요. 와 대박이다 저건 진짜. 다시 위치를 잡아줘요. 그러면 브로치처럼. 오케이. 완성됐어요? 네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 야. 와 이쁘다. 하이야. 안녕. 어 누구시지? 청소년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인들. 오, 따님들이 다 밝아요. 네. 엄청 맑으시다. 거기 비어. 아~ 자, 이리 와. 방송에도 나왔어. 네, 방송에도 뭐 여러 번 나왔었더라고요. 왜 왔어? 그냥 엄마 가게 놀러. 엄마 가게 놀러 왔어? 근데 삼촌은 여기 왜 오셨어요? 어머. 어머. 이거 삼촌 어때요? 엄마가 이거 해줬는데 어울려? 네. 엄마가 한 거니까. 지금은 이제. 엄마. 아, 예쁘다. 현이야. 삼촌 자격증 땄으니까 우리 발라주면 안 돼요. 왜 엄마가 안 해줬어? 엄마 바빠서. 어우 진행 잘한다. 와. 무슨 색깔 하고 싶은데? 전 화려한 게 좋죠. 화려한 거? 결혼하게? 결혼하려면 10년은 더 있어야 돼요. 와 진짜 똑부러져. 진짜 똑부러져. 삼촌 믿음 맡겨도 되겠어? 100% 전 중에 60%는 삼촌한테 맡길게요. 이미. 그래. 완전히 믿는 건 아니네? 60% 정도면? 60%까지 맡겼다는 거는 제가 삼촌을 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실망시키면 안 돼요. 알겠어. 어머나, 어머나. 말 되게 똑부러지게 한다. 자. 아, 애기들도 해주고. 어린아이라서 손톱이 이제 상할 수도 있고 수분이 많아가지고. 아, 맞아. 어린이용 또 그게 있잖아요. 따로 네. 있어요. 아. 가연은 나중에 꿈이 뭔데 그렇게 잘해? 저는 개그우먼 아니면 배우 할 거예요. 개그우먼? 왜? 아빠가 뭐 TV에 나와서 사람들 웃기는 거 보니까 저도 하고 싶던데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아니, 아빠가 집안일을 안 해서. 어머, 어떡해. 완성! 소영이 봐봐. 소영이 봐봐. 마음에 드는지 한번 봐봐. 소영이가 저거 두 손가락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우아까지 뺏긴다. 와. 오로로가 설 자리가 없다. 삼촌은 개그맨인데 왜 네일아트를 해요? 손톱 하는 거 되게 섬세하게 하고 되게 힘들 텐데. 맞아. 그래서 이거 배우고 있어. 그때 삼촌은 특이하게 이거에 재미를 붙였어. 진짜 손이 더 이쁜 것 같다, 야. 어, 맞을게? 되게 이뻐. 너무 좋아. 아, 내가 또 더 기분이 좋네. 멋있다. 친구들한테 가서 이게 삼촌 삼촌이 발라주신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까 60% 믿는다고 했는데 어때? 70. 70점? 70점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그지? 마음에 들었어, 박수. 70점 됐습니다. 아까 60점에서 70점 됐어요. 그럼 간다. 안녕.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빠빡. 와, 내일로 그냥 전 세대를 아우르네. 저번 주에 상준이 형이 어머니 친구분들까지 내일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형은 이미 타겟층이 1060이야. 야. 웨딩 네일 팁을 얻었어요, 일단. 네. 대체 이걸 어디서,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이걸 써먹는 겁니까? 네, 보시면 압니다. 아, 누구한테? 아, 보면 안다고? 아, 봅시다, 그러면. 네. 네, 여기 처음 왔을 때 진짜 진짜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어디냐? 제가 나온 대학, 서울예대입니다. 서울예대. 학교를 갔어요. 제가 나왔던 대학교를. 오, 엘리트 학교 나왔네요. 아, 상준이 형 서울예대에서 명물이었어요. 동아리 회장이었고, 개그 동아리 회장. 네. 제가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때. 안녕하세요. 무슨 과예요? 실용음악과. 서울예대는 실용음악과 최고 아닌가? 와, 실용음악과 경쟁률이 제일 세잖아. 서울예대에서 몇 대 몇이죠? 5,000이에요. 300대 1. 예. 그래도 서울예대는 영국과가 최고지.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아이고,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극과를 나왔습니다. 아, 연극과 나오셨구나. 네. 우리 상준이 형이 무대 제작 전공이었어요. 맞아요. 예. 연기 전공이 아니라 연극과 안에서 스텝의 그 무대 그 제작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녹화 끝나고 형이 다 철거하고 갈 거예요. 아, 네.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이게 아까부터 이게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연극과의 추억도 많지만 저는 이제 또 동아리를 좀 열심히 했어요. 제가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아 떨리는데? 뭐 선생님을 찾아간다는 게 오랜만이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보통 본인 나온 과 교수님을 찾아가거든요. 그죠? 전공보다는 동아리를 위해서 학교를 더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동아리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동아리 지도 교수님. 네, 이 교수님 때문에 이게 동아리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예. 아. 그 마음을 표현하는 저만의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교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아. 왜 나를 찾아왔는지. 혹시 그 네일 아트 해보셨어요? 네일 아트 한 대는 집들이 많죠. 우리 집 아파트 주변에도 샵이 있고 뭐 그런데. 오늘 그걸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걸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거 뭐 거의 세계 최초네요. 선생님한테 네일로 카네이션을 해드리는 건. 네. 남학생이. 남자 교수님한테 네. 또. 최초 많이 나오네. 제 사람들이 저 이러고 다닙니다. 이제. 아 그래요? 네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겨가지고 오. 제가 하나에 꽂히면 계속 하거든요. 학교에서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꽂히면 계속 하듯이 요즘 또 이게 내일에 또 재미를 들려가지고 거부하기 없습니다. 거부하기 없습니다. 네, 거부하기 없 무조건 가세요. 받을게요. 카네이션. 아, 또 손에 또 허락해 주셔서 제가 다 영광입니다. 저도 교수님 손에는 처음 발라봅니다. 야 그래요? 네. 좀. 세수하고 그러면 이게 벗겨지고 그래요? 안 벗겨지나? 벗겨지길 바라시는 거죠? 안 벗겨지게 될 겁니다. 아세톤으로 지워지나? 아예 안 지워져요. 이거요, 교수님. 뭐 지울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교수님, 이거 안 지워져요. 표정 보세요. 약간 이렇게 버리시고 뜨거우시면 뺐다 다시 드시면 돼요. 만약에 말리는 거군요? 예, 만약에 뜨겁다고 하면. 저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첫 튜어링, 첫 튜어링. 나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웃겨요? 교수님 입에서 이게 튜어링을 하고 있다니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이게 너무 웃기네. 야 이게 진짜 담기 힘든 그림이긴 하네요. 싫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표정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손톱에다가 꽃총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카네이션. 네, 이거 하트 모양을 꽃으로 이렇게. 아까 배운 거. 그거를 응용해서 카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꽃잎 중간에 수술 넣을 거예요. 끝에 너무 삐져나오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안쪽으로 걸리지 않게끔. 야, 근데 또 바로 그걸 습득을 했네요. 와. 네. 센스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이제 다 그렇죠.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쁘다. 아, 이거를 은색으로 하면 이쁘다. 되는데. 이쁘다고요? 아, 교수님 내가 봤을 때 이거 내일 맨날 받을 것 같습니다. 대박. 진짜 맞아. 짠. 너무 웃겨. 아. 진짜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약간 웃기면 반? 웃기면서 좋아한 반. 어때요?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우리 총장님도 지금 계신데 네. 좀 이따 가서 우리 이상준 네일아트 선물 받았습니다. 스승에다.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잘한다 이제. 아, 근데 또 선생님 너무 이게 또 그것만이 좀 그래서 갑자기 편지 써서 또 읽어. 제가 진짜 카네이션과 또, 네, 또 준비했습니다. 와, 네. 또 짠한 거. 감독이 하나를 안 놓치네. 완전 컨셉이야, 완전 컨셉. 와, 아 조금 물려 이제. 아, 좀 물려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봤잖아요. 아, 거의 뭐 여기 세탁소야. 이미지를. 야, 정말. 이미지 지금 거의 뭐. 다 와. 빨고 있어. 와, 야, 세 사람 됐어, 세 사람. 진짜로 네. 너무 가지 않았나 줘. 자, 이따 우는 자는 지고 싶다. 아, 좋아요, 좋아요. 진작 찾아와서 좀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개씩 봤다니. 그러니까요. 네일 아트 예. 그럼 이거는 내년에 드릴까? 이거는 네. 근데 좀 감동적이긴 하다. 감동적이다. 아, 진짜. 아. 교수님은 카네이션 이거와 이거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나요? 이거. 이거? 진짜. 이거는 그냥 뺄까요? 그냥? 아니. 아니요? 카네이션을 두 개 드리고 온 거예요, 두 개. 표현하기를 저처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네일 아트를 배우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대화도 할 수 있고. 예.
항상 저희 동아리를 또 신경 써주셔서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예. 잘 지도할게요. 네. 걱정 마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근데 카네이션 네일을 해드릴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원래 머릿속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개그맨이니까 또 일반적인 네일보다는 좀 특이한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손에다가 카네이션은 어떤 거야? 이런 발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박이죠. 로맨틱한데? 이거 진짜 자, 이거 여러분, 칭찬. 완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승의 날. 준이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부터 끝이 아니라 아직 감동 코드는 계속 나와. 아니 이거 뭐? 아직도 있어요 이 감동. 태조 왕건이야 뭐야? 왜 이렇게 나는 있어요? 사람이 좋다보다 사람이 좋아 보여. 와 진짜. 와 대박이다.